MPXR 스테이지의 버추얼 카메라 애니메이션 연출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버추얼 카메라 애니메이션이란 가상의 카메라 위치에서 보여지는 언리얼 환경에 실제 카메라의 촬영분을 실시간 합성해 XR 장면을 만드는 연출 방식입니다. MPXR 스테이지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거대한 가상 배경 속 다이나믹한 카메라 무빙을 연출합니다. 신제품 언베일링, 아티스트 퍼포먼스의 활용에 입체적이고 이목을 집중시키는 전환 장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스가이즈 미디어 서버를 중심으로 구축한 MPXR 스테이지에서는 버추얼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애니메이트 카메라 프리셋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말 그대로 카메라 위치를 프리셋으로 저장해두고 타임라인에 따라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시작점과 종료점의 위치값을 저장한 후 언리얼 화면을 보면서 중간 지점의 위치값을 저장해 입력합니다. 필요한 장면의 위치값을 입력해 저장하면 나머지 세부 움직임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방식으로 비교적 설정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애니메이트 카메라 컨트롤 레이어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카메라의 위치와 회전 속성을 키프레임별로 저장해 보다 세부적으로 카메라의 움직임을 설정해 장면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움직이면서 카메라의 속성이 시간 단위로 변하는 것을 확인하며 속도감을 조절하거나 여러 개의 연출 장면을 미리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MPXR 스튜디오에서는 이 두 번째 방식을 주로 사용해 버추얼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장면을 언리얼 화면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LED 영역 전체가 잘림 없이 카메라 화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평면으로 촬영된 카메라 화면을 합성하는 것이므로 버추얼 카메라의 과도한 움직임을 설정하거나 가상 카메라의 위치를 가까이 위치시킬 경우 무대 위 사람이 화면상에서 비정상적으로 일그러지거나 영상의 퀄리티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 유의하고 버추얼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면 원경에서 언리얼 화면을 비추며 메가 트랜지션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언리얼의 AR 오브젝트를 함께 활용해 장면을 전환한다거나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함께 활용해 극적인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습니다. 버추얼 카메라 애니메이션과 함께 XR 속 무궁무진한 세상을 활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출발합니다.